자, 앞에 있는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요, 여러분들이 공기 무게를 재어볼 건데, 처음에 이 비어있는 이 실험 도구의 무게를 먼저 재어보고요, 그 다음에 펌프로 5번, 10번, 15번, 이렇게 공기를 넣으면서, 그때그때 수치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하고,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주세요. 실험을 통해서요, 우리는 이 이 기구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실험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